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실기편으로 다시 인사드려요. 오늘은 간단하게 조색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조색 경험이 거의 없으시거나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미나는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장르이기도 한데, 전공하신 분들은 조색 경험이 많으시니까 별로 어려우시진 않는데요. 미나가 처음이시고 미술이 처음이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NCS 색 공간이라는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제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준비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고, 컬러리스트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는 내용인데요. 잠깐 NCS 색 공간 컬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컬러 시스템입니다. NCS는 내추럴 컬러 시스템의 약자이고 스웨덴 색채 연구소에서 개발한 컬러 시스템입니다. 영국 런던의 모든 지하철 노선에 NCS 색상이 적용되는 등 유럽에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이에요. 심리적인 비율척도 표색계로서 인간의 색 감각에 가장 가까운 표색계인데요. 보편적인 자연색을 표색계에 적용해 가장 편안하게 다가오는 색채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도 인테리어, 환경 색채에 많이 적용하여 사용 중이고요. 인천국제공항에도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NCS 색채계는 헤링의 4원 색설에 기초하여 인터넷에 서치하시거나 유튜브에도 사전적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사전적 의미는 패스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빠르게 미나 조색에서 쓸만한 것만 캐치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NCS 색 삼각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띄워드린 자료를 보시면 색마다 고유의 표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컬러 칩을 선택해 보자면 S2030 Y90R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S는 세컨드 에디션이라는 뜻으로 한번 개정했다는 뜻이므로 그냥 넘어가고요. S 다음에 20, 30, 그러니까 2030은 흑색도 20%, 유채색도 30%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Y90R은 90%의 레드가 들어간 옐로우란 뜻이죠. 또 백색도, 흑색도, 순색도는 100%이므로 백색 또는 50%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두운 색 20%가 들어갔고 채도가 30%인 옐로 10%, 레드가 90%가 섞인 백색도 중간 정도 색이란 뜻이겠죠. 이걸 미나 색 표기로 하자면 먹빛이 20%가 들어갔고 채도가 30%면 저채도죠. 그리고 색은 농황 10%가 들어갔고 양홍 90%가 섞인 중간 정도 밝은 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섞으면 예시로 든 색상이 나오겠죠. 근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훨씬 색을 볼때 분석학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색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제 앞에는 지금 조색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색 표기법대로 한번 조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빛이 20%가 들어갔다고 했죠. 먹을 먼저 조금만 덜어놓을게요. 먹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색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먹을 미리 조금 덜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색상 들어가는 거는 양홍과 농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농황 10%, 양홍 90%가 섞인 색이었죠. 그러면 양홍 90% 먼저 바로 섞지 마시고요. 색상마다 소분을 해놔 주세요. 양홍, 농황 이렇게 각각 짜 주시고, 그 다음에 백색도가 중간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분도 조금 소분해서 줄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물감들이 소분이 돼 있어요. 먼저 색부터 좀 맞출게요. 양홍 90%라고 했으니까 양홍을 베이스로 해서 농황
공황이 10%라고 했죠. 그러면은 되게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피치 20%. 그 다음에 저희가 밝은색이 중간 정도로 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명도 자체는 낮아 보여요. 그래서 호분을 좀 넣어서 명도를 올릴게요. 호분도 조금씩 덜어서 섞어 주실게요. 중간 정도의 명도라니까 조금만 더 호분을 넣어 볼게요. 컬러를 조색할 때 감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옆에 컬러 채본을 보고 계속 눈으로 맞춰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컬러를 조색하셔야 그 색상이 거의 생각했던 색상과 거의 흡사해지더라고요. 컬러칩과 비슷한 정도로 맞춰진 것 같은데 종이에 바르면은 명도가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명도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색상이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컬러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확한 색상을 보기 위해서는 꼭 건조를 시킨 후에 색상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영상에서. 네, 말려서 확인을 하니까 컬러칩보다는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명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조금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색을 맞춰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많이 밝게, 한 번에 많이 어둡게는 하지 마세요. 어두운 것도 조금 조금씩 어둡게, 그리고 밝은 것도 조금 조금씩 밝게,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네, 말려서 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고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잘라버리고. 네, 거의 비슷하게 컬러칩과 맞춰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NCS를 활용을 해서 조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미나 조색할 때도 이렇게 NCS 컬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색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색의값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NCS 색표기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색상 표기가 나와 있어서 참고하기가 좋았어요. 조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색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